라면 먹어주세요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한미라는 데서 나온 한캐 하나로 힘찬 하루 헛개 모닝 해피타임, 이름도 길어라. 뭐 비즈니스 음료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술을 잘 안 깨고 뭐 그런 거, 뭐 술 안 깨는 게 아니고 술을 잘 깨고 뭐 술 먹을 때 잘 버티는 뭐 그런 음료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헛개 나무에서 추출한 성분을 혼합하여 만드는 현대인의 비즈니스 음료라고 돼 있고요. 술 깨는 얘기라는 거는 안 써 있습니다. 아무래도 그건 뭐 의약품적인 거는 뭐 효능이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. 자, 헛개 나무 농축액에다가 고형분, 헛개 나무 물엿 등이 들어가 있고 100ml에 36kcal인데요. 인터넷에 보니까 한 요거 한 10개에 17,000원, 그러니까 한 개당 한 1,700원. 뭐 편의점에서는 2,000원 넘게 팔겠죠. 힘찬 하루 헛개 모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별다른 건 없고요. 한미 메디케어라는 데서 나왔고요. 보고 신약 논산 공장. 좀 이상한데. 자, 뭐 별건 없겠죠. 뭐 별다른 뭐 특이한 건 없고요. 여기 당류가 한 9g 정도 들어 있고 뭐 나트륨은 없고 되어 있는데, 이런 건 별로 먹게 뭐 맹신하거나 먹게 술 먹을 때 신경 먹지는 않는데, 저기 집에 있길래 이런 것도 어떤 음료인가 한번 먹어보려고 뜯어봤습니다. 자, 약간 바카스 같으면서도 약간 좀 갈색 느낌 나 있고요. 자, 내일 아침 나를 잘 깨워줘. 그 향은 그 뭐라 그럴까, 차맛? 네, 차맛이라고 하던데. 좀 단맛과 뭐 쓴맛 좀 골고루 나네요. 예. 뭐 하여튼 여기도 그렇고 인터넷 그 쇼핑몰 찾아봐도 뭐 상쾌한 하루, 뭐 힘찬 하루, 해피타임이라고 나와 있는데, 뭐 해피... 예, 좀 동영상이 중간에 끊어져서.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냥 뭐 건강을 위해서 뭐 조금씩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, 뭐 이렇게 플라시보 효과인 것 같고요.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술 좀 적게 먹으라고 제 스스로에게 말하고 싶고요. 예, 아무래도 술 드시면서 좀 안주 좀 많이 드시고 물도 좀 많이 드시고 술은 좀 적당히 과하게 마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하여튼 헛개 모닝 해피타임이라고 돼 있는데 자세하게 찾아보시면 뭐 술 깨는 거나 뭐 의학적인 그런 얘기는 없고 그냥 헛개 성분하고 뭐 물엿 등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좀 씁쓸하면서 달짝지근한 음료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등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과음하지 마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상쾌한 하루, 힘찬 하루, 파이팅!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내가...